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ICH M7에 대하여 발표를 하게 된 유한학의 강현우입니다. ICH M7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은 이전 연도에서도 여러 훌륭한 연사분들이 통해 여러 번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 M7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은 많이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는 M7 가이드라인을 리마인드한다라는 차원에서 주요 부분을 간략히 설명하고 또 원료약품의 제조하고 있는 현업자의 입장과 관점에서 실제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소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ICH M7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에 대한 오버뷰 그리고 두 가지의 케이스 스터디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잠재적 니트로산유 불순물 평가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료의약품에서 불순물이란 무엇일까요? 네, 불순물이란 원료의약품에 존재하는 그러나 그 원료의약품으로 규정되지 않는 모든 케미컬 컴포넌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불순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스몰 몰레큘러 드러그 서브스턴스와 드러그 프로덕트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불순물은 제조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주성분 이외에 원치 않는 화학물질입니다. 따라서 치료적인 가치가 없고 잠재적으로 유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아무런 베너핏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투여하기에 충분히 안전한지 안전한 수준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순물은 의약품의 안정성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불순물은 의약품의 제조 공정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원료 물질과 출발 물질로부터 여러 합성 공정을 통해 중간체를 거쳐 최종 의약품으로 제조되는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불순물은 각 공정 스텝 및 합성 과정 중에서 다양한 경로로 생성, 제거, 변화, 분해, 유입되는데 이러한 불순물의 오리진과 페이트를 이해하고 추적하는 것은 의약품 개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잠재적 불순물은 원료 물질로부터 캐리오버 되거나 또 원료 물질, 출발 물질, 중간체로부터 잔류하거나 또 부산물 또는 분해산물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약, 용매, 촉매제 등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여러 물질로부터 생성될 수 있으며 원치 않는 결정형으로부터 생성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잠재적 불순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원료약품의 불순물은 다음과 같이 유기불순물, 무기불순물, 잔류용매, 결정형 불순물, 이성지체 불순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유기불순물은 제조 공정 및 보관 중에 발생할 수 있으며 출발물질, 부산물, 중간체, 분해생성물, 시약, 리간드, 촉매제 이러한 것들로 포함됩니다. 무기불순물은 제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시약, 리간드, 촉매제, 중금속 또는 기타 잔류금속, 무기염료, 기타 원료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성 공정 및 분해에 의해 발생하는 불순물이 유전 독성인지 아닌지 규명하는 것 또한 그에 따라 적절한 규제 및 관리 방법과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앞에서 분류한 대부분의 불순물의 특성 규정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은 1995년 제정된 ICH Q3A와 Q3B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드러그 서브스턴스에 대한 가이던스는 Q3A에, 드러그 프로덕트에 대한 가이던스는 Q3B에 제시되며 각각의 MDD에 대한 안정성 입증 기준의 규정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독성 임퓨리티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2006년 EMA, 2008년 USFDA에서 규정하는 제노톡시 임퓨리티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유전독성 불순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0년에 ICH 위원회로부터 ICH 유전독성 불순물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ICH M7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시작되었고 이후 ICH M7, 즉 잠재적 발암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한 의약품 내 DNA 반응성 불순물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 M7R2가 다음과 같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ICH M7 가이드라인은 총 9개의 섹션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섹션 1에서는 서론, 적용 범위, 일반 원칙, 시판 의약품에 대한 고려사항을 다루고 있고 섹션 5에서는 불순물 평가 대상에 대하여 다루는데 새로운 원료 의약품의 합성 공정, 보관 및 새로운 완제 의약품의 제조, 보관 중 발생할 수 있는 합성 불순물과 분해 산물에 대한 실제 불순물과 잠재적 불순물에 대하여 평가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섹션 6에서는 앞에서 나타낸 불순물에 대하여 위의 평가 요소, 평가 방법, 그리고 변이 원성 및 발암 가능성을 클래스 1부터 5까지 분류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섹션 7에서는 TTC 컴파운드 스페시픽 LTL을 고려하여 섹션 6에서는 TTC 컴파운드 스페시픽 LTL을 고려하여 클래스 1, 2, 3로 분류된 불순물에 대하여 섭취 허용량 계산을 위한 위해성 해석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섹션 8에서는 관리 전략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옵션 1부터 옵션 4까지 4가지 방안과 주기적 검사 및 전주기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섹션 9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의 적용과 관련하여 임상 단계, 허가 단계의 자료 제출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CH M7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새로운 원료 의약품 및 완제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및 허가 단계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시판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허가 신청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시판 의약품의 허가 후 변경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 적용하는데 먼저 그 드러그 서브스턴스에 대해서 원료약품 합성 과정 중 변경이 새로운 불순물을 생성하거나 기존의 불순물에 대한 허용 범위를 높이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드러그 프로덕트에 대해서 제재, 조성 또는 제조 공정의 변경이 새로운 분해 산물을 생성하거나 기존 분해 산물에 대한 허용 범위를 높이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임상 단계에 대해서 적응증 또는 용량의 변경이 허용 가능한 암 위의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하게 됩니다. ICH M7 일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가이드라인은 낮은 농도에서 DNA에 직접 손상을 주어 돌연 변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DNA 반응성 물질에 대하여 포커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이 원성 불순물 노출과 관련된 사람의 잠재적 발암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먼저 직접적인 평가 방법으로 박테리아 변이 원성 시험이 사용됩니다. 또한 간접적인 평가 방법으로 화학 구조에 기반한 평가 방법이 사용되는데 이는 확립된 지식으로부터 박테리아를 이용한 변이 원성 시험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 문헌 검토 및 독성 예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독성학적 역지, Threshold of Toxicological Concern이라는 개념이 개발되었는데 발암성 또는 그 다른 독성이 없다는 연구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이런 물질에 대하여 섭취 허용량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의약품에서는 이론상 10만 분의 1 발암률에 해당하는 값인 1.5 마이크로그램 퍼 데이의 수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TTC 이하의 섭취에서도 잠재적 발암 위해가 높은 화학 구조 물질, 즉 강한 변이 원성 발암 물질은 코어트 오브 콘선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 N-니트로소 화합물, 또 아플라톡신 유사화합물, 또 알킬 아족시 화합물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LTL, Less Than Lifetime의 원리가 적용되는데 이미 확립된 발암 위의 평가는 평생 동안의 노출량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보다 짧은 기간에 노출되는 개발 단계 및 시판 의약품에서는 불순물의 섭취 허용량을 더 높게 적용하여도 동등한 위해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더 높은 acceptable limit 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불순물에 의한 발암 위해는 이론적으로 10^-5승 발생률의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10^- 발생률의 수준은 어떠한 종류의 암이든 평생 동안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확률과 비교했을 때
이론상 경미한 증가일 뿐이고 거의 유사하게 간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만 분의 1 바람 위해를 가리는 TTC는 이론적인 개념으로서 실제 위해를 나타내는 현실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따라서 TTC 산출은 보수적인 가정에 근거한 이론적인 접근이므로 TTC를 초과했다고 해서 반드시 바람 위해의 증가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불순물에 대한 잠재적 위해가 확인된 경우 변형성 불순물이 바람 위해 허용치 이하인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조 공정의 이해 그리고 분석 관리를 활용한 적절한 관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다음은 원료약품과 완제의약품의 불순물 평가 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어떤 불순물이 평가되어야 하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료의약품에서는 합성 및 보관 중 발생 가능한 실제 불순물과 잠재적 불순물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실제 및 잠재 불순물에 대한 정의는 ICH Q3A를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합성 불순물에서 실제 불순물은 원료의약품 중 ICH Q3A에 정의된 보고 수준을 초과하여 존재하는 불순물을 포함합니다. 불순물의 구조 결정은 Q3A에 정의된 구조 확인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실시되지만 구조 확인 수준 미만에서도 구조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잠재 불순물은 출발 물질, 시약, 합성 중간체, 반응 부산물을 포함하며 원료약품에 자유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평가되어야 하는데 출발 물질과 중간체의 구조 확인 불순물 및 출발 물질로부터 원료의약품까지 합성 경로에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반응 부산물에 대하여 평가가 필요합니다. 원료약품의 분해 생성물의 경우 실제 불순물은 허가 신청된 보관 및 포장 조건에서 Q3A에 정의된 보고 수준을 초과하여 존재하는 분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잠재 불순물은 장기 보존 조건 하에서 생성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불순물이며 가소 안정성 및 광 안정성 시험에서 구조 결정 수준을 초과하여 생성되지만 장기 안정성 보관 조건에서 확인되지 않은 분해 산물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로 완제의약품에서는 제조 보관 중 발생 가능한 실제 및 잠재 불순물에 대하여 평가되어야 합니다. 분해 생성물의 경우 실제 불순물과 잠재 불순물은 ICH Q3B에 따라 규정되며 내용은 앞에 얘기했던 원료약품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위의 평가 요소입니다. 유전독성 불순물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유전독성 데이터베이스 및 문헌조사는 발암성 시험 및 박테리아 변형성 시험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컴퓨터 유전독성 예측 프로그램을 이용한 평가 방법으로 구조 활성 상관관계,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를 이용한 유전독성 예측 평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비트로 또는 인비보 실험을 통한 방법으로 위의 방법들을 통해 경고 구조가 확인되면 AMD 테스트를 통해 변이 원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 양성으로일 경우에는 인비보 실험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ICH M7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이 원성 및 발암 가능성에 따른 불순물을 다섯 가지의 클래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래스 1은 발암성 및 변이 원성이 확인된 물질이며 독성 시험 결과에 근거한 물질별 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클래스 2는 발암성은 미확인, 변이 원성은 확인된 물질이며 허용 한계 이하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클래스 3는 경고 구조가 있으나 원료약품 구조와 관련이 없으며 변이 원성 데이터가 없는 경우이며 허용 한계 이하로 관리되어야 하고 박테리아 변이 원성 시험 수행 후 비변이 원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클래스 5로 그리고 변이 원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클래스 2로 분류하게 됩니다. 클래스 4는 경고 구조가 있으나 비변이 원성으로 확인된 원료의약품 또는 관련 화합물과 동일한 경고 구조인 물질이며 비변이 원성이므로 ICH Q3A/B에 따라 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클래스 5는 경고 구조가 없거나 변이 원성, 발암성이 없다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 경고 구조의 경우이며 클래스 4와 마찬가지로 ICH Q3A/B에 따라서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해당 분류에 따라 발암성 시험과 박테리아 변이 원성을
변이어선 시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문헌 검색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먼저 수행하고 불순물을 클래스 1, 2 또는 5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가 없을 경우 또 이러한 데이터가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박테리아를 이용한 변이어선 시험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조 활성 상관관계 SAR 평가를 실시하고 이 방법을 따라 불순물을 클래스 3, 4 또는 5로 분류하게 됩니다. 또한 각각 분류된 클래스에 따라서 즉 변이원성 및 발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서 각각의 관리 전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헌 조사 방법은 발암성 및 박테리아 변이원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리터러처 서치를 수행하는데 변이원성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의 경우 클래스 1으로 분류하고 박테리아 변이원성 양성 데이터가 있으나 발암성 유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클래스 2로 분류합니다. 또한 변이원성이 없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클래스 5로 분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독성 평가에 대해서 박테리아 변이원성 시험의 결과를 예측하는 QSA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합니다. QSA 방법을 이용한 유전 독소 예측은 물질의 구조 및 독성 시험 결과를 근거로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를 알고 있는 물질의 독성 또는 양리학적 활성 등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QSA는 서로 보완적인 두 가지 예측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 경험에 기반한 방법이고 둘째는 통계에 기반한 방법입니다. 서로 보완적인 두 가지 QSA 방법에서 경고 구조가 두 개 다 없다라고 일관적인 결과로 나타난다면 해당 물질은 변이원성 우려가 없고 추가적인 시험이 권장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는 양성, 하나는 음성의 상충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최종 결론의 타당성 입증을 위하여 전문가 지식에 의한 평가 결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경고구조가 있는 경우에는 AMD 테스트를 우선시하여 최종 변이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QSA 평가를 통한 클래스 분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QSA를 통해 경고구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클래스 5로 분류되며 경고 구조가 있고 원료 의약품과 관련이 있는 있으면 클래스 4로 구분되게 됩니다. 또 그러나 원료 의약품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클래스 3로 분류하게 되고 이후 AMD 테스트를 통해 변이원성이 없다고 확인되면 클래스 5로 분류되고 또 변이원성이 확인되면 클래스 2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4와 5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ICH Q3A, B에 따라서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위의 특성화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위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불순물은 5개 클래스 중 하나로 분류하게 됩니다. 클래스 1, 2, 3로 분류된 불순물에 대하여 섭취 허용량 계산을 위한 위의 특성화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TTC 기반한 섭취 허용량은 1.5 마이크로암퍼 데이로 규정된 값을 사용합니다. 또한 의약품 투여 기간을 고려한 TTC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 화합물 특이적 위의 평가에 기반한 섭취 허용량 그리고 LTL 노출을 고려한 섭취 허용량이 적용됩니다. TTC에 관련하여서 시험이 실시되지 않은 화학 물질에 대하여 발암성 또는 다른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섭취 허용량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독성학적 역치 TTC 개념이 개발되었습니다. TTC에 기반한 방법은 가장 감수성이 높은 동물 종과 또 가장 감수성이 높은 종양 유발 부위에 대한 TD50, 즉 종양 발생률이 50%인 용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TD50에서부터 단순 선형 외사합에 의해 종양 발생률이 10^-5승이 되도록 계산된 일반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TTC가 적용된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에 대하여 변이원성 불순물의 허용 한계를 평가하는 경우 일생 동안 이론상 10^-5승 발암률에 해당하는 값인 1.5 마이크로암퍼 데이가 정당화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TTC 개념은 모든 변이원성 화합물의 안전한 노출량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TTC 산출은 보수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TTC를 초과했다고 해서 반드시 바람 위에의 증가와 관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이원성 불순물의 TTC에 기반한 섭취 허용량 1.5 마이크로그램에 따른 위에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간주되고 있고, 이론상 바람 위에는 평생 노출된 경우 10만 명 중에 1명 미만이고 대부분의 그 의약품 관리에 이용되는 허용 한계를 계산하는 기본값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을 초과하여 장기 투여되는 의약품에 존재하는 변이원성 불순물의 발암성 데이터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즉 클래스 2, 클래스 3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방법을 TTC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 발암성 데이터가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 즉 클래스 1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TTC에 기반한 섭취 허용량 대신 화합물 특이적인 위의 평가를 기반으로 섭취 허용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발암성 강도와 선형 외삽에 근거한 계산을 기본 방법으로 하여 화합물 특이적 섭취 허용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규제 기관에서 사용되는 다른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이용해 섭취 허용량을 산출하거나 또는 규제 당국이 인정한 기존 값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학적 유사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 및 관련 데이터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알려진 발암 물질의 화학물 클래스와 화학적으로 유사한 불순물에 대하여 화합물 특이적 섭취 허용량의 산출을 사례별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볼륨에 따른 반응의 관계가 비선형이거나 또는 실행 역치를 가지는 작용 기전의 존재가 점차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실행 역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러한 물질은 일의 노출 허용량 PDE에 근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질은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PDE를 계산하기 위해 최대 무작용량 노엘의 확인 및 불확실성 계수 ICHQ3C에서 잔류용매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노트4에는 에틸렌 옥사이드의 예로 TD50로부터 선형 외삽 방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따른 TD50 값 중 좀 더 보수적인, 여기서 이제 레트와 마우스의 두 가지 데이터가 있지만 좀 더 보수적인 레트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물 10만 분의 1 비율로 종양을 일으키는 용량은 해당 TD50 값에서 5만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이를 사람 몸무게를 50kg으로 간주해서 계산하면 총 21.3 마이크로그램 퍼 펄슨 퍼 데이의 1일 섭취 허용량이 계산됩니다. 평생에 걸친 에틸렌 옥사이드의 1일 섭취량 21.3 마이크로그램은 이론상의 발암 위에 10^-5승에 해당되며 원료약품 중 불순물로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섭취 허용량의 허용량이 됩니다. 하버의 규칙은 독성 물질의 농도와 노출 시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을 적용하면 작은 양의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발암 위에는 짧은 기간에 걸친 동일한 축적 노출량과 발암 위에가 동등할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버의 규칙을 고려하여 70년이라고 가정하고 70년 섭취 기간에 TTC 1.5 마이크로그램을 적용하면 하루 복용일 때는 38.25mg이 됩니다. 이 그래프는 발암 위에 10^-5승에 상응하는 변이원성 불순물의 1일 섭취량과 치료 일수 사이의 선형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그래프에 LTL을 적용하면 70년, 10년, 12개월, 1개월로 구간별로 각 구간에서 가장 보수적인 해당 용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적용한 라이프타임 동안의 TTC를 Less than Lifetime, LTL 동안의 노출 기간으로 적용한다면 평생 누적 용량, 앞에서 계산된 38.25mg을 총 노출일수에 균등하게 분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표에 나타나듯이 LTL을 고려한 TTC 적용은 짧은 기간 동안 의약품에 노출된다면
개별 불순물에 대하여 더 높은 업셋터블 리밋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헐적으로 투여하는 의약품은 실제 투여 일수에 근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년간 일주일에 1회 투여하는 의약품은 104일 투여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20마이크로그램의 허용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 유전 독성 불순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3개 이상의 클래스 2, 클래스 3 불순물을 가진 원료 의약품 규격에는 개별 및 총 불순물에 대한 규격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임상 개발 및 시판 제품에 대한 변이 원성 불순물의 합계는 다음 표의 기준을 따릅니다. 복합성분 의약품의 경우에도 주성분에 대해 각각 별개로 적용합니다. 또한 화합물 특이성 또는 클래스와 가격 관련된 허용 한도를 가진 불순물, 즉 클래스 1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순물은 클래스 2와 클래스 3의 총 한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분해산물의 경우 별도로 관리되며 총 허용 한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관리 전략입니다. 불순물이 클래스 1, 2 또는 3로 판명된 경우에는 원료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불순물 수준이 허용 한계 이하임을 보증하는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 공정과 관련된 화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 종합적인 안정성에 대한 이해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관리 전략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관리 전략은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 설계, 분석 시험 검증 등의 조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 분야의 담당자 및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M7 가이드라인에서는 원료약품 중 유전독성 불순물의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옵션이 가능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옵션 1은 원료약품의 규격에 해당 불순물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적합 기준을 허용 한계보다 낮게 설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ICH Q6A에 따라 주기적 시험 설정이 가능하고 6개 연속 파일럿 배치 또는 3개 실생산 배치에서 기준의 30% 이하로 검출되는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또 옵션 2는 원료약품의 규격에 그 해당 불순물의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으나 적절한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원료물질, 출발물질, 중간체, 또 IPC에서의 적합 기준을 허용 한계 이하로 관리하여 해당 원료 의약품에서 기준 이내로 관리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방안입니다. 옵션 3는 옵션 2와 같이 원료 약품의 규격에 해당 불순물의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으나 마찬가지로 원료 물질, 출발 물질, 중간체, IPC에서의 적합 기준을 허용 한계보다 높게 설정하여 관리합니다. 또한 이 옵션은 실험실 규모 시험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 시험 데이터 검토에 의해 허용 한도의 30% 이하인 경우 그리고 파일럿 배치 또는 실생산 배치 데이터에 의해 검증된 경우에 타당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옵션 4의 경우에는 해당 불순물에 대한 시험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원료의약품 중 불순물 양이 허용 한계 이하라고 하는 충분한 확신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시험을 실시하는 대신 제조 공정 관리를 통해 관리한다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원료 의약품 규격에도 불순물 기준 설정하지 않고 불순물 수준에 영향을 주는 공정 화학 및 공정 파라미터를 이해하고 최종 원료 약품에 불순물이 잔류할 수 있는 위해가 무시할 만한 것이라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이 옵션 4가 적절합니다. 또한 불순물 제거에 대하여 물리학적 특성을 고려한 예측된 퍼지 팩터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옵션 1은 원료약품의 단계에서 불순물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건데 적합 기준을 허용 한계보다 낮게 설정합니다. 옵션 2는 원료물질, 출발물질, 중간체, IPC 단계에서 불순물을 모니터링하는 것이고 옵션 1과 마찬가지로 적합 기준은 허용 한계보다 낮게 설정합니다. 근데 옵션 3는 옵션 2와 마찬가지로 원료물질, 출발물질, 중간체, IPC 단계에서 불순물을 모니터링하는 것이지만 적합 기준은 허용 한계보다 높게 설정되고 이러한 분석 시험을 위해 공정 파라미터,
또한 불순물의 페이트와 퍼지에 대한 이해를 동반한 적절한 분석 방법이 사용됩니다. 옵션4는 분석 시험 대신 완건한 공정 관리를 설계하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관리 방안입니다. 네, 지금까지 ICH-M7에 대한 전반적인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앞에서 언급했던 COC로 분류되는 니트로사민 불순물에 대해서 실제 저희 회사에서 그 위험성 평가를 진행했던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18년 발사탄 NDMA 니트로사민 그 파동 이후에 해당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 니트로사민 불순물 평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 화두로 되고 있고, 저희도 그 규제 기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케이스 1은 로슈바스탄틴 칼슘 API에 대한 잠재적 니트로사민 불순물 위험성 평가 사례입니다. 먼저 니트로사민의 생성에 대한 위험성은 위험성 평가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리고 리스크 캐릭터리제이션 앤 컨퍼머토리 테스팅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니트로소 화재의 공급원, 그리고 잠재적 오염 위험성, 2차, 3차 민의 공급원, 허용 기준 설정, 포메이션, 페이트와 퍼지의 평가 수행, 그다음에 니트로사민의 형성 가능성 확인, 그리고 확인 시험을 통해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제 저희가 생산했던, 제조했던 로슈바스타틱 칼슘의 합성 스킨입니다. 합성 공정에서 원료로 TA, DMF와 같은 3차 아민이 사용되고, 또한 다이소프로필 아민과 같은 2차 아민을 사용하고 있으나 니트로소화제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트로사민 불순물이 생성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체인 PTS 공정 중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페니테트라주 사이올의 제조 공정에서 니트로소 화재인 소듐 나이트라이트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러나 알민유가 사용되지는 않으므로 해당 원료의 제조 공정에서 니트로사민 불순물이 생성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또한 저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과정 중에서 소듐 나이트라이트가 잔류하여서 2차 아민을 통해 NDEA 또는 NDMA 같은 니트로사민 불순물이 생성될 가능성이 혹시나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제조 공정 중에서 이 NDEA, NDMA는 그 워터에 매우 솔루빌리티가 높으므로 저희 제조 공정 중 워크업 프로세스를 통해서 충분히 제거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리스크는 매우 낮다라고 저희는 평가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희는 로슈바스타틱 칼슘 API에 대하여 니트로사민 불순물이 존재하는지 종합적인 리스크 평가를 진행하였고, 해당 평가는 API 제조 공정, 또한 그 공정에 사용되는 물, 원료, 또한 교차 오염, 또 포장재로 인한 위험성을 각각 평가하여 수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니트로사민 불순물이 존재할 위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로슈바스타틴 API에서 니트로사민 존재의 잠재적 위험은 아질산염 불순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테트라돌기가 있는 원료에서 발생하였지만, 그 니트로사민의 특성과 또한 제조 공정 중 액상층 분리 단계를 포함한 이러한 저희의 그 제조 공정 능력을 고려할 때 니트로소 화재 불순물로 인해 생성된 잠재적 니트로사민 불순물은 전체 제조 단계에서 쉽게 제거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실제 제조했던 로슈바스타틱 칼슘 API에 최소 3회 연속 배치에 대하여 잠재적인 NDMA, NDEA 불순물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희는 LC 매스매스를 활용한 확인 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니트로사민의 최대 허용 한계는 하루 허용 섭취량 AI와 해당 의약품의 최대 1일 복용량 MDD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NDMA와 NDEA의 AI는 각각 96나노그램, 26.5나노그램으로 알려져 있고 로시바스타틴 칼슘의 MDD는 40mg으로 임으로 이를 나누면 허혈 한계는 각각 2.4ppm, 그다음에 0.663ppm이 됩니다. ICH-M7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6개 연속 파일럿 배치 또는 3개 연속 실생산 배치에서 허혈 한도의 30% 이하가 컨시스턴트하게 나타난다면 주기적 검증 시험, 즉 스키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CHMP에서 해당 평가를 규격에서 제외하려면 불순물이 일관되게 허용 한도의 10% 이하이며 LOQ는 이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해당 농도로 LOQ가 되도록 분석법 개발을 하였고 또한 분석법 검증을 하였습니다. 검증된 분석법으로 6개의 실생산 배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평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검증된 LC-MES-MES 분석법을 통해 확인 시험을 수행한 결과 6개의 모든 배치에서 NDMA와 NDEA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시바스타틴 칼슘의 제조 공정에서 니트로사민 불순물 생성에 대한 리스크가 없음을 분석 시험 데이터로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케이스 2인데 제조 공정 중 특별히 퀸칭 솔루션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니트로사민 불순물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X라고 명시된 그 API 중간체는 저희가 이제 조만간 생산 예정인 품목입니다. 저희 SOP에 따라서 전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론적 위험으로 모든 니트로사민의 공급원에 대해서 평가하였고 또 어떤 니트로사민 불순물이 생성 가능한지 확인하여 그 위험성이 확인되면 위험성 완화하기 위한 관리 전략 및 조치를 수립하기 위해서 해당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품목의 공정은 다음 표와 같이 총 네 가지 스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그 원료 물질 리스트입니다. 3차 아민 물질인 트리에티아민이 사용되고 있고 또한 그 아자이드 솔트가 사용되는데 이 아자이드 솔트는 반응성과 폭발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때문에 그 캔칭에서 해당 폐수층을 폐기해서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니트로 소화제인 소듐 나이트라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아민유와 아민 소스와 그다음에 니트로 소화제 소스가 같이 만나서 그 니트로사민 불순물이 생성 가능한 어떤 그런 이론적인 평가가 되었습니다. 본 위험성 평가는 그 EMA Q&A와 Q&A 문서와 그다음에 CMDH 템플릿의 퀘스천웨어를 참고하여 수행하였고 해당 품목의 모든 제조 각 단계에서 적용하였습니다. 제조 공정 중 3차 아민인 트리에티아민이 사용되지만 니트로 소화제가 사용되지는 않으므로 니트로사민 불순물의 생성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리수층 폐기를 위한 퀸칭 공정에서 니트로소화제인 그 소듐 나이트라이트를 사용하고 이게 또 황산에 의한 산성 조건이 성립됨에 따라 니트로사민 불순물인 NDEA의 생성 위험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잠재적 니트로사민 불순물은 해당 API 그 중간체로 캐리오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폐액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폐액을 담고 있는 그 제조 설비인 그 리액터 반응기로 인한 위험성이 확인된 것입니다. 즉 멀티 퍼포즈 리액터로 사용되는 이 반응기로 인해 그 추후 다른 생산 품목에 대한 어떤 크로스 컨테미네이션의 위험성으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한편 앞서 M7 가이드라인에서 요약하면서 이제 설명했듯이 관리 전략 그 옵션 4에서는 분석 테스트 대신 퍼지 기반의 그 접근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옵션 4 전략은 PMI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불순물의 페이트와 퍼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PMI에 대한 이론적 퍼지 팩터를 계산하는 개념은 그 티스데일 박사님에 의해 연구되어 정립되었습니다. 그 앞에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불순물은 제조 및 보관 과정에서 생성되고 변형되고 분해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불순물이 얼마나 퍼지되느냐를 계산하는 것이 퍼지 팩터이고, 퍼지 팩터는 어떠한 공정 스텝의 이전 불순물의 농도가 그 해당 스텝 이후에 퍼지되는 그 정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오버럴 퍼지 팩터는 이러한 여러 종류의 스텝을 걸쳐서 각 스텝의 퍼지 팩터를 단순히 곱하여서 계산하게 됩니다. 퍼지 레이션은 그 불순물의 수준이 허용 한계 미만이 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서 관찰되거나 예측되는 퍼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퍼지 레이션은 그 불순물의 최종 레벨이 허용 한도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가 더 높게 되는 것이죠. 그럴수록 더 높은 수준의 세부 정보와 증거가 요구되는 보수적인 접근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즉 퍼지 레이셔가 1000 이상일 때는 옵션 4 적용을 위해서 필요한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퍼지 레이셔가 100에서 1000 사이일 때는 전체 퍼지 계산, 문헌 증거, 주요 퍼지 관련 실험 데이터를 포함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퍼지 레이셔가 100 미만일 경우에는 스파이킹 퍼지 연구와 같이 더 보수적인 방법의 실험적 입증을 위한 중요한 증거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퍼지 레이셔가 1 미만인 경우에는 옵션 4는 적용할 수 없으며 퍼지 팩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이론적인 퍼지 팩터 산출 방법입니다. 그 퍼지에 기여하는 물리화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계산하기 위한 개념과 정의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해가는 물리화학적 요소로서 여기서는 제안하고 있는 것은 반응성, 그 다음에 용해도, 휘발성, 이온화, 그 다음에 불순물 제거를 위한 다른 어떤 물리적 공정 단계를 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각각의 개념과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리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하이리 리액티비티, 모더레이트 리액티비티, 로우 리액티비티 세 가지에 대해서 등급을 나누고 각각에 대한 그 레이팅은 100, 11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루빌리티의 경우는 프리리 솔루빌리티, 솔루블, 그다음에 모더레이트 솔루블, 스파링리 솔루블 이렇게 규정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이팅은 10, 3,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리액티비티와 솔루빌리티 또는 휘발성 이것이 가장 큰 메인 팩터이고 나머지는 실제 공정에서 그렇게 크게 사용되거나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공정에 따라서는 이러한 다른 어떤 그 요소들도 물리학적 요소들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퍼지 레이셔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니셜 컨센트레이션은 그 스타팅 레벨로부터 계산됩니다.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단위로 계산되고 셀프 리밋은 그 로시바스타팅 예를 들듯이 AI를 MDD로 나누어서 계산되게 됩니다. 리콰이어드 퍼지 팩터는 앞에 위에서 계산한 이니셜 컨센트레이션을 그 세프티 리밋으로 나누면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퍼지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요구되는 그 퍼지 팩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지 레이션은 여기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그 물리학적 특성을 고려한 해서 계산되는 어떤 그 프레딕티드 퍼지 팩터와 그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측정된 퍼지 팩터를 앞에 여기에서 계산하는 리콰이어드 퍼지 팩터로 나누었을 때 그 퍼지 레이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결론은 그 옵션 4의 퍼지 레이셔가 1000 이상이 되도록 그 공정 파라미터를 어떤 조정하거나 또 공정 개선을 통해서 위험을 줄이는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그 전략이었습니다.
한편 합성 공정 중에서 생성되는 불순물의 초기 농도가 1%이고 또한 최종 농도는 100ppm이라고 가정할 때 measured purge factor는 단순히 산술적 계산을 통해 다음과 같이 100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1%를 ppm으로 이제 환산하고 10ppm으로 나누게 되면 1000이 이제 단순하게 나오겠죠. 또한 허용 기준이 만약에 100ppm이라고 가정하면 required purge factor는 1%에서 100ppm으로 줄어들 때 필요한 required purge factor는 100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calculated purge factor는 물질의 물리학적 특성과 앞에서 얘기했듯이 합성 공정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그 퍼지 팩터를 required purge factor로 나누면 그 퍼지 레이셔를 구할 수 있는데 이 퍼지 레이셔가 어느 정도일 때 그 해당 공정에 대해서 충분히 그 불순물이 퍼지 된다라고 신뢰할 수 있는지 보수적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좀 강조했지만 결국은 퍼지 레이셔가 높으면 높을수록 신뢰성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고 퍼지 레이셔가 낮으면 낮을수록 실제 그게 퍼지 되는 공정인지 퍼지가 얼마큼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뢰성은 좀 더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앞에 퍼지 팩터 개념을 활용하여 실제 저희의 그 X라는 API 인터메디트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그 제조 공정 중 NDEA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평가되었던 그 웨이스트 퀸칭 스텝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 이거를 그 제거하기 위한 워시 공정, 그 반응기 세척 공정에 대해서 예상되는 퍼지 팩터를 실제로 제가 이제 계산해 본 결과입니다. 물론 이제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물리학적 특성을 고려한 그 반응성, 그다음에 용해도, 그다음에 휘발성, 다른 어떤 물리적 그 공정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을 저희가 이제 검토를 전반적으로 했고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그 레이팅을 해서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이론적으로 저희의 이제 공정에서 예상되는 퍼지 팩터는 단과 같이 오버럴 10만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드리면 그 리액터 클리닝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척 반응기 세척에 사용되는 용매가 이제 처음에는 메탄올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워터로 이제 사용되었는데 메탄올은 실제로 그 NDEA에 대한 솔루빌리티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1이라고 레이팅을 되는데 반대로 물에 대한 용해도는 높기 때문에 10이라고 레이팅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메탄올을 이 공정에 추가되었느냐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이제 실험을 했을 때 실험적으로 확인했을 때 그 퀸칭 솔루션이 웨이스트 솔루션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좀 더러운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반응기 안에 여러 가지 그 이렇게 건더기 같이 슬러리 형태로 많이 묻어 있는 경우가 있었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물로 세척했을 때는 잘 이렇게 씻겨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기용매의 그 이러한 물질들은 그런 어떤 샘플에 있는 유기물들에 대한 부분은 메탄올의 더 용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먼저 제거하기 위해서 메탄올을 먼저 워시를 했고 그 이후 이제 NDEA에 대한 케미컬적인 워시를 위해서는 워터로 워시하는 그런 용매의 공정 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메저드 퍼지 팩터를 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레스케일의 공정 실험을 진행했고 그다음에 해당 샘플에 대한 분석 시험을 추가적으로 또 진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평가했을 때 이론적으로 NDEA가 지금 생성될 것 같은데 정말 NDEA가 생성될까? 이론적인 거와 동일하게 그리고 생성되면 또 얼마나 생성될까? 그리고 또 그 불순물이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세팅한 어떤 공정을 통해서 제거될 것인가? 또 제거된다면 얼마나 제거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되게 매우 궁금했었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검증했던 것도 당연히 그 필수적이었던 것이고요. 따라서 그 이론적인 NDEA 생성 가능성에 대하여 실제 퀸칭 솔루션에서
NDA가 생성되는지 또한 그 워시 공정을 통해서 NDA가 얼마나 퍼지되는지 제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마찬가지로 그 LC 매스매스를 이용한 분석법을 세팅하였고 분석 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퀸칭 솔루션에서 실제로 NDA가 약 1ppm으로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워시 공정을 통해서 그 NDA가 점점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적인 그래서 이 워시 공정이 퍼지 효과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 다음 단계로서 저희가 추가적인 액션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더 정량적으로 정확한 실험적 퍼지 팩터 확인을 위해서 고농도의 스파이킹 테스트 NDA를 인위적으로 이제 고농도로 스파이킹을 해서 그 스파이킹 테스트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그 퀸칭 솔루션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이제 복합물들을 많이 더러운 유기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샘플 매트리스 이펙트를 고려하여서 메소드 밸리데이션의 본 그 메소드 밸리데이션에 대한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스터디 데이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그 본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따라서 해당 워시 공정의 방법 또한 또 그 워시 횟수에 대하여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이론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석 시험 데이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니트로사민 불순물을 제어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퍼지 팩터를 이용한 평가에 대하여 그 규제적인 고려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그 참고하자면 먼저 ICHM7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제품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모든 단계에서 규격 설정을 위해 유전 독소 평가 및 관리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당국은 그 유전 독성 불순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다음과 같이 그 이론적인 퍼지 논증과 분석 데이터의 보완으로 기반할 때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퍼지 스터디를 통한 실제 실험 데이터로 이론적인 퍼지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ICHM7 그 주요 그 내용에 대한 그 서머리와 그다음에 실제 저희가 진행했던 니트로사민 불순물 평가에 대한 케이스에 대한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